이번 시간 이해 실전 모의고사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보셨죠? 우선 1번입니다. 광역토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선 1번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에 관여하는 상황으로서 따로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인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이를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할 때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승인하고자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지정하게 되었을 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시장 또는 시도지사 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관할 관청,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지정 사실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지도이사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변경은 새로운 지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협의란 말이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하고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협의 심의는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 필요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권자가 승인하면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권자로 하여금 일반에게 30일 이상 공람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람하는 자는 누구? 공람하게 하는 자는 누구? 수립권자.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람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지 국장이 직접 공람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장관은 공람시켜준다? 아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이 공동이란 말은 협의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 수립하는 것 불가능하죠. 그런 때는 상급 관청에게 승인권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장에게 조정 신청하고 시장군수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하게 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맞추셨죠? 예, 알겠습니다.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이 꿈을 결정하는 것 아니죠.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국도는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면 생략 대상 아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하는 경우이지
광역시와 경기에 함께한다면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경우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행정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데 이러한 행정계획을 통째로 생략하는 것은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기본계획만 생략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하는 법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각각의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절차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두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는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절차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경미한 사항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고 해서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두 가지 행정계획과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꿈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수립 과정의 절차 중에 생략하는 법은 절대 없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게 되면 이때는 절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시에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재, 토재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게 되는데 공통된 생략 사유로서 대타, 시비, 나도회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대타, 시비, 나도회를 입안하고자 할 때 기초사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행정계획 중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만, 행정계획을 통째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만. 기본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통째로 생략하는 것입니다. 절차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하는 법 없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변경한다. 이 말 자체가 기본계획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은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 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서술한 것인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 꿈은 항상 바뀔 수 있죠. 유동적으로 추상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지 특정 부분 위주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뭐만? 관리계획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 산업촌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과 관련된 요건인데 답은 5번입니다. 공법상 각종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기준 정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은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기반설은 면적 5분의 4, 기, 지, 산, 대. 산,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였습니다. 그리고 2번은 면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3번은 자계생이라는 말 기억나실 거고 4번은 계획관리지역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며 후단부를 잠깐 반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의제한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산업촌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대상인 자연녹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다음에 산업단지로 산업촌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액면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 생산 관리 지역이지만 무엇으로 취급해 준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은 무엇으로 본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본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해주시는 게 1이십니다. 맞췄다?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항상 누구? 국장이 정하는 것이지 시도의사가 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심지어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준 정한다. 그 말도 틀립니다. 기준을 하면 항상 국장입니다. 4번입니다.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끝에 효력 발생한다. 이 효력 발생이란 말 보게 되면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 된 날 효력 발생한다. 그 고시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 한 때를 말하거든요.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 고시 된 날 효력 발생한다. 그 말 나와야 됩니다. 나는 뭘 답을 했다? 대답하기 싫다. 우리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장 시장 분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직접 결정한다. 도지사와 미리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구에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분수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구의 지정 폐지 변경은 누가 결정권자이다? 용도 지구는 시장 분수 결정할 수 있는 거나 시장 분수가 폐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자 한다면 시장 분수는 이것 폐지만큼은 자기 권한 바뀌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도지사랑 협의해서 나는 저런 거 잘 모른다? 우리 국토계획법의 시장 분수는 특광에 있는 분들입니까? 도에 있는 분들입니까? 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지사가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을 폐지하고 그를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누구랑? 도지사랑 협의 한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지사 협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 분수가 용도 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립니다. 아니, 이것 없애버리고 얘를 대신하게 된다면 얘는 시장 분수도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수 있죠. 용도 지구의 지정 폐지는 누가 결정하는 사안입니까? 시장 분수 결정한다? 도지사 결정한다? 도지사가. 그래서 이것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 대체하고자 한다면 시장 분수 단독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급 관청인 누구? 도지사와 뭐 해라? 협의해라. 만약 협의하지 않고 대체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협의해야 되죠. 대답하기 싫지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3은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 이론상의 표현 반오시고 손실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잘 공부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은 특별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만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손실보상이죠. 정신상 피해는 손실보상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 위법한 행위로 개인의 재산 정신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전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 손실보상은 국가 등이 적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때만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 그 사람 하나에게만 발생한 재산 피해다? 특별한 하나에게 발생한 피해라면 특별한 재산상 피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 제한과 관련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신 겁니다. 3번 이론 문제도 잘 해결하시고 훌륭하다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4번입니다. 4번의 답은 4번. 4번의 답은 4번. 5번입니다. 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나는 전산택 기억난다? 예, 그러면 되십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과 관련되어서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3번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앞에는 뭐 나와야 된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말 나와야 됩니다. 4번은 전산택의 전에 해당되지만 수력발전소 설치할 목적이거나 송전탑 설치하는 곳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댐이 세워지고 수자원을 가두게 되거든요. 그 수자원 보호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양강댐은 도시역이겠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겠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수돗물은 어디에서 흘러옵니까? 대청댐. 대청댐은 도시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수력발전소란 말 보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농업진흥지역이 관리지역에 지정되야만 농림지역이 되는 것이지 생산녹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관리지역,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돼야 되고 관리지역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지정되야만 용도지역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생산녹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는 것은 의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절차 특례 인정한다? 원칙에 따른다?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 결정 고시해야 되지 가장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 본다. 이런 말은 나오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번 틀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외로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주상공녹을 세분했다고 하면 세분된 용도지역은 국장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 도시역의 주상공녹만 추가 세분할 수 있고요. 이 조례로 주거지역은 전일준 대신 갑자기 그냥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보통 주거지역, 보통 주거지역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걸 재정 변경하는 것은 누구만? 곡창 빠진 지도지사만 대도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지정 목적이 같을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까지만 의제하고 고시는 특광시군이 따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공유수면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서로 다르다면 이질적이라고 하면 절차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는 원칙에 따라 매립한 공유수면에 대한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서 전산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고 항만구역, 어항구역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지역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비도시역이 도시로 바뀌는 것,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등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역이 도시역으로 의제하는 전산택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서 이곳이 해제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제합니다. 공사 완료된 것과 공사 미완상태. 미완상태에 완료되었다, 해제되었다면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올해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제한을 그리고 건표를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작년에 용적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건축제한과 건표 쪽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6번은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함께 보십니다. 하나의 대지가 제일 좋은 천연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걸친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이 제일 좋은 천연 주거지역으로서 그 규모가 330m 이하, 330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준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 맞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중에 가르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문제풀이할 때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만 잠깐 다뤘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가 특정 농도지역에 속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곳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 특별히 1000제곱미터인데 700은 준주거지역, 300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속해 있다면 330m는 100평을 말합니다. 100평 이하라고 하면 10평도 될 수 있죠. 그 10평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속해 있다면 그 10평만 가지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로서 가장 작은 용도지역에 속한 면적이 얼마? 330m 이하인 경우는 이 땅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중에 건축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땅이 존재하는 대지는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건축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30m 이하에 속한 땅이 제일 좋은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가장 넓은 준 주거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신 조금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가중평균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여기 가중평균과 관련되어서는 문제 풀 때 두 번 문제 푼 적 있거든요. 문제집에서 얘가 23회 때와 24회 때 연속에 두 번 출제되었는데 23회 때는 그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왜? 색다른 문제였으니까. 근데 24회 때 보니까 뻔해가지고
다 맞춰버렸거든요. 그거 시험에 안 나오던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문제집에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이것만이라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은 극히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도시역에, 도시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의 용적률은 150입니다. 그냥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기왕 한 거니까 기본서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데 저 수업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 시험에 9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이후에 29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규정이 예. 그래서 얘는 몇 년 만에 나온다? 9회 때 한번 나오고 29회 때 나옵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마 49회 때쯤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냥 기왕 책은 기출문제 한번 다뤄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 지역 외 지역 비도시역입니다. 만약 이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곳의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역과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 비도시 지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 중에 유일하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딱 하나.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각각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시켜줍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 원래 용적률은 몇 퍼센트? 100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최대 얼마까지? 200%가 되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개발진흥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도시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 100%. 그래야만 계획관리지역과 비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이 같아지죠. 그래서 원래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세 가지만 용적률 100%이고 나머지는 다 80%인데 비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용적률 80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약간은 되시겠습니까? 기왕 한 거 두 가지만 더 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우리 제주도에도 신라호텔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1박에 뭐 70만원, 150만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이 자연공원에 호텔을 가끔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공원은 용도지역이 뭐건 관계없이 항상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보통 어디에 지정되겠습니까? 바다가 주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수산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 생선이거든요. 통조림 만들기 위해서는 통조림 공장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용적률은 80%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른 용적률 딱 네 가지만 구분합니다. 150% 적용되는 것과 100% 적용되는 것 그리고 80%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150% 적용되는 것은 어디? 비도시역에. 방금 3번 그게 아니고 지금 지문 3번 비도시역에 무엇 지정되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비도시역에 농림지역 등의 농공단이 만들게 되면 그곳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이다? 150. 그리고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 얼마? 100.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그때는? 80. 29회 때 이걸 낸 게 아니라 건표를 냈거든요. 29회 때는 용도지역과 관계없는 엉뚱한 건표를 내면서 다음 중 건표를 가장 높은 거 찾으라고 시험에 냈습니다. 가장 높은 거 찾으라고 시험에 냈으면 우리는 잘 모르면 아 그게 아니라 글자수 제일 많은 것을 답으로 하고 가장 작은 거 찾으라고 하면 그때는 글자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모르면 아, 주사위 돌려야만 답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정문이 없다고 끝나면 그거 체크하기로 했고 오디 쓴다 중에 딱 하나만 숫자 나와 있다면 걔 체크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공공이 주어인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돈 내야 된다. 보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공공일 때는 무조건 틀린 것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은 계속 까먹고 있지만 앞으로 문제 계속 풀면서 점점 단련해 나가게 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리는 것은 29회 때 20년 만에 나왔던 건표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높아심에 여기까지 한번 봐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출제위원은 3년을 위촉 기간으로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29회 때, 30회 때 올해까지 낸 사람은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출제 경향 고려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가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했지만 법에 따라 용적률이 따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150, 180 적용되는 것이 있다. 비도시역의 농공단지 150, 비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 100, 자연공원 100,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출제위원은 이런 거 내시는데 저는 이런 거 내면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아니라 2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4번 이제 이해되시죠? 시의사 대도시장은 조례로 세분된 주상공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된 주상공록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권자는 곡장 빠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미정인 것입니다. 이때는 규제 가장 심한 곳이 어디다? 보존녹지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미정인 곳이라면 그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우리 바다인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라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하고자 한다면 2년 걸리거든요. 그 2년 동안은 도시지역도 관농자도 아닌 상태이죠. 그럴 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개발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역으로 미정이라는 말 보게 되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미정이라는 말 보게 되면 보전관리지역, 도시역 관농자 아니라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6번 해결되신 겁니다. 답은 2번인데 맞췄다. 예, 맞췄다. 바다는 눈에 보인다. 예. 7번입니다.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번 집단취락지구란 말 보게 되면 개특법령 나와야 됩니다. 2번 고도지구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 자연취락지구 있거든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진흥지구 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의 행위제한은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어디? 조례.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그리고 이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 계획 등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저 개발진흥지구는 2차 규제이죠. 1차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발진흥지구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개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 가도록 되어 있고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하게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 대상인데 시간 많이 걸려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그때는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패턴도 29회 때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철학지구, 집단철학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네 개 용도지구 뺀 나머지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이죠. 나머지는 조례. 네 가지만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2번 묶어서 집단치락지구가 고도지구 정리해 놓으시고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자연치락지구는 어디에 따른다? 대통령령. 국토의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집단치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하는 취락지구이거든요. 개특법령.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표정은 못해 먹겠다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용도 지구 지정하는 목적은 행위 제한 가할 목적이거든요. 그 행위 제한을 보통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지만 딱 네 개는 조례 아닙니다. 자연철학 지구는 대통령령. 집단 철학 지구는 개특법령. 고도 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아예 안 한다면 용도지역 건축제한 적용한다. 그것만 반복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올해 용도지구와 관련된 시험거리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나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 잘 알고 있다. 공군, 공항, 교. 학교 빠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지구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 충분히 파악하시고 예외 국장 빠진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조례로 신설하거나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 특경 특중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 특경 특중을 조례로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했다면 국장 빠진 이들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일리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안 침식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두 번 이상의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곳은 방제조례 지원명령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건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고 올해 시험 나올 것으로서 복합용도지구 기억나시죠? 대상은 11개. 우리 개 해서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갯돈 걷는 것이 있다면 11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얼마까지? 3개니까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할 수 있죠. 안 되는 것. 29회 때는 묘지 관련 시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 공장 있는 곳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준공업지역의 건축 제한을 조례가 정함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곳에 애기들 없지 않습니까? 노후자 시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월급 잘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란 주정과 안 맞을 수 안 된다. 아파트 안 된다. 아파트는 부평 자동차 공장, GM 자동차 공장 생각하시면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 정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진짜 자신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됐다면 그때 한번 손대 본다. 아예 안 한다. 알겠습니다. 8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한 3분 있다 쉬었다 하실 겁니다. 3분 있다가. 답은 5번입니다.
도시군 개설부지는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토지 적성평가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타 12 나도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놓으셔야 되고 적성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 도시개발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군 개설부지에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적성평가에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상공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효력 이르면 도시군 계획시설 실효입니다. 그 실효에 대해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권자가 고시해야 되지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장 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실효는 결정권자가 고시해야 되죠. 시장군수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사업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고시한 날부터 몇 년? 5년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 효력 잃는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했다면 5년이 아니라 7년이죠. 나는 그 패턴 기억난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2번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에 해제 공급받은 시장 분수는 도지사 결정한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도지사에게 해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뭐한다? 요청해야 되고 해제 요청받은 도지사가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여부 결정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4번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매수 청구받게 되면 6개월이죠. 6개월 내 토지 소유자와 특광 시군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아니라 6개월로. 9번입니다.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는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분할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사업할 수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사업 사업에 필요한 땅, 토지 사용할 수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 공법상 끝에 없다 나오면 편리다. 수용 사용할 수 있죠. 대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나는 이걸 일시 사용을 착각했다? 주변에 인접한 토지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말 없이 그냥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 못한다. 이거 틀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원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민간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되죠. 그리고 4번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구단은 시장 분수입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분수가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결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는 자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공지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9문제 풀어왔는데 결과는 좋았으니까 쉬었다 하십니다.